네, 오늘은 이제 정과형 체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한의원에 오시면은 내가 무슨 체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궁금하고요. 내가 무슨 체질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를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질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정과형 체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과형 체질이라는 것은 얼굴이 둥굽니다. 보름달 같이 둥글어요. 부드럽고, 이렇게 둥근 얼굴형이고요. 살집이 있어서 좀 통통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특징입니다. 정이 응집된 듯 얼굴이 뭉쳐서 울퉁불퉁하기도 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과형 체질은 바로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죠. 이렇게 부드럽고 둥근 얼굴형과 같이 이런 체질들은 보면은요, 성격도 원만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이 응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정. 정이 응집한 거. 정액. 또는 이 정액이라는 것은 이제 쌀에 보면은 이렇게 탁, 이게 쌀 가운데, 밥에다 보면 가운데 뭉치는 거. 이런 정이, 물이 응집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체질을 정과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요 얼굴은 좀 약간 가름한데요, 그림은. 요거보다도 좀이 상하가 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요게 3대, 대개 이제 3대 2가 얼굴의 기본형입니다. 요게 3대 2가. 그런데 3대 2에 약간 못 되는 이런 형들이 많습니다. 뭘 먹었는지, 많이 드셨는지, 여기가 통통하고, 여기가 통통한 사람들 보면 욕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의학에서는요, 여기 통통한 거 있잖아요. 이걸 위장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통통한 요 볼이, 볼살이 여기 통통한 사람들이 보면요, 되게 식사를 잘해요. 잘하고요, 잘 체해요. 예, 위장병이 잘 와요. 어린아이들 뭐 고열이 나요. 왔는데 보니까 볼이 통통해요. 그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감기가 아주 계속된다. 또 중이염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도 보면 볼이 통통한 이런 형이 오면은, 아, 이거는 먹는 것에 의해서 오는 감기구나. 먹는 것에 의해서 오는 기침이구나. 아, 이걸 식적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이염도 먹는 거에서 또 와요. 반대로 여기는 홀쭉하면서 이렇게 긴 형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기가 부족한 거예요. 기가 부족해서 또 와요. 모나지 않고 원만하며 명랑하고 낙천적인 그런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과형은. 모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둥글둥글하고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원만하니까, 또 명랑하고 낙천적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지내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울퉁불퉁하게 살이 찐다고 그랬는데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첩생을 식사 위에 꼭 걷는 그런 섭생을 저는 권합니다만, 그러면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형의 성정은 아주 모나지 않고 원만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지내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밥 먹고도 이렇게 기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과형의 특징과 주요 병증은 신장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신장청이라는 이게 한의학적인 생리병리적인 현상이에요. 신은 장을 정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정이 신이 정을 잘 저장하지 못해서 신정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면 어지럼증, 네. 귀울림, 네. 허리에 통증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지럼증이 오더라도 얼굴이 둥글럭적하게 생긴 사람이 오는 어지럼증과 얼굴에 살이 없고 뾰족하게 널씬하게 생긴 사람이 오는 어지러움은 병리와 생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형이라는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한의학적이라서 볼 때는 병을 치료할 때는 체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귀울림도 마찬가지예요. 귀울림도 이렇게 정과형처럼 이렇게 살집이 많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귀울림이 왔다라는 거와 관골이 나오고 뼈가 위주로 생겼으면서 살이 별로 없고 뼈골이 위주로 생긴 사람이 귀울림이 온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허리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살이 찔까요? 얼굴이 볼이 통통하고 얼굴에 살이 찌면 배골에도 있지요. 네. 그러면 배골에가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죠. 네. 왜? 복부 율동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정과형이 허리가 아픈 경우와 살집이 전혀 없고 뼈가 위주로 생긴 사람이 허리 아픈 것은 달라요. 전혀 효과가 안 납니다. 말하자면 정과형이 허리가 아픈데 근골형으로 생긴 사람의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쓰면 전혀 한약은 한약인데 허리를 고치는 약은 약인데 전혀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정과형이 되는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한약에서는. 또 정과형의 그 특징과 특징은 또 기어습다며요. 기는 부족하고 아시겠어요? 기는 부족하고 습담, 이 습담이라는 건 뭐냐면 노폐물이 잘 쌓이는 거예요. 아니 노폐물이 쌓이니까 울퉁불퉁하고 살이 찌고 배가 나오죠. 그래서 기가 허하니까 어때요? 쉽게 지치고 드러눕기를 좋아해. 어디를 가도 욕심은 많으니까 처음은 시작은 잘했는데 갖다 모으면 알아. 그것도 그냥 앓는 게 아니라 들어놓아서 꿍꿍꿍꿍 소리내면서 알아. 그런 형이 바로 정과형 체질이에요. 네. 이게 기어습담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정과형의 특징과 주요 병증에는 정이라는 게 있고 습이라는 게 있고 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인체의 진액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 인체의 진액을 통칭해서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이라는 것은 정이 응집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습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체가 순환이 기혈순환이 잘 되면 습이 체할 가능성이 없죠. 거꾸로 얘기해서 습이 많으면 기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보여. 뭉쳐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럼 관절이 붓는다, 몸이 붓는다, 손발이 붓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습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방울 같은 이 정과형을 이렇게 정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습이라는 차원에서 수라는 차원에서의 병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병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정과형은 수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는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진액이 흘러나가요. 필수 진액이. 그게 당뇨예요. 그래서 이 정과형들은 특징적으로
당뇨가 잘 생기고 또 소변으로 진액이 새나가기 때문에 소변 적백탁이라고 해서 소변이 뿌옇다만 갖다 놓다 이런 변색들이 잘 나타나고 또 몽설이라고 해서 꿈꾸면서 정액이 나오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실정이라고 해서 정액이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변을 볼 때 소변에 약간 섞여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소변이 나오는데 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정과형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게 이제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과형의 특징과 주요 병증은 정과 습과 수와 관련된 질환이 오는데 바로 정이 부족하면 허리에 통증이 오고 습이 많아도 허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죠. 또 습이 많으면 관절염이 오는데 관절이 붓고 아프죠. 네. 네. 또 습이 정체돼서 기가 순환이 안 되면 자꾸 비만이 올 수가 있죠.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루하가 되면은 당뇨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조로증 같은 거, 몽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런 병들이 정과형들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러한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 병들이 왔을 때 우리가 허리의 통증에 대한 비방이 있는 게 아니라 정과형 체질이 오면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해줘야 허리의 통증이 치료가 되는 거고 관절염이 치료되는 거고 비만이 치료되는 거고 당뇨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형이라는 이런 체질이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몽설이나 조루증 같은 이런 것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체질이 중요하겠습니다. 정과형을 치료하는 정과형의 체질에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십전대보탕입니다. 정과형이 왔는데 피곤하다고 왔어요. 십전대보탕 쓰면 됩니다. 정과형이 왔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왔어요. 그러면 십전대보탕에다 우슬두충모가 속단을 넣어서 약기운을 다리로 끌어내리면 바로 정과형의 무릎의 통증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과형인데 그중에서 습이 많은 경우 습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살이 통통한데 얼굴이 부탁해요. 네. 부은 듯 푸석푸석하다. 그것은 습이 많은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습탕을 써서 치료를 해줘야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무릎에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얼굴이 부탁한 정과형의 감기. 이런 부탁한 정과형인데 감기가 왔어. 그러면 인삼 양이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아주 기가 막힌 약입니다. 네. 또 정이 응집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육미지황환, 그다음에 화라고 그랬죠. 여기 명문 화세. 이게 화가 쇠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팔면 같은 이러한 약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정과형에는 다양한 치료 처방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치료 처방을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체질 감별에 의해서 쓰면은 한의학적으로 정과의 여러 가지 병들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정과형은 양생법이 있습니다. 정과형 체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체중 관리가 중요하죠. 네.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배란간에 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중풍 같은 그런 큰 병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 부담도 담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체질을 관리해 주는 것이 건강하고 병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죽이나 밥을 끓여갈 무렵에 한가운데 모이는 밥물 이것이 바로 담백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식이
바로 정과형이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과형 체질에는 아주 좋은 음식 종류가 있는데 바로 구기자가 정과형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복분자, 그 다음에 참깨, 산수유 같은 이러한 음식들이 정과형 체질한테 맞는 내 체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자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정과형 체질을 특수하게 나눠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때 이용합니다. 또 한의사가 진찰을 해서 정과형 체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음식을 들고 이러한 섭생을 지켜서 건강하게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가족들은 생긴 모습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유전이 되죠. 자, 부모는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아요. 또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아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도 있어요. 또 엄마하고 똑같이 생긴 딸도 있어요. 예, 예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체질이에요. 예, 가장 크게 한의학에서 나눌 때는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긴 모습이 비슷하면은요.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네. 식성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으면 식성 비슷해요. 음식을 짝짝짝짝 먹으면 짝짝 씹을 때도 똑같아요. 근데 방구 냄새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방구 껴도 방구 꼈는지도 몰라요. 뽕 소리는 났는데 구린내가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몹시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질 닮아요.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네. 얼굴 생김새도 변하곤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체질도 변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체질 변합니다. 아. 네. 나이가 들면서 체질이 완전히 변합니다. 아. 또 아주 체질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부탁한 사람들 있죠. 살이 잘 찌는 사람들, 살이 잘 쪘다 빠졌다 이런 사람들은 체질이 완전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체질은 그때에 어떠한 체질이었는데 이런 병이 왔다. 그런데 20년 후에 왔는데 보니까 체질이 전혀 바뀌었어요. 제가 아주 희한한 경우를 봤어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코피가 많이 흘리는 양명형인데 결혼한다고 35인가 이렇게 왔는데 한 10년도 넘었죠. 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 살을 빼가지고. 네. 얼굴이 각이 졌더라니까. 기시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과에 대한 약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양명형에서 기과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